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본황칠 이노큐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인슈업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보험 다이어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댓부츠 찹쌀더신 여러분의 발을 가장 안전하게 패셔너블하게 보호해드립니다. 오늘 이브니까요. 다 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해주실 우리의 도장도장 장도장님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예. 아, 그 칠판이 그렇게 욕심나셨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나 제가 이거 네.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아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싶어갖고 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제가 깊이가 없고 네. 인사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 무슨 그런 말씀.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일이 없는데. 아유. 네, 사실 이제 원래 너무 솔직하셔. 네, 원래 네. 이제 정프로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17시간인가요 하신 거? 네네네. 네, 그때 이제 하시고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미국 대선 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김프로님한테 네. 미국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한번 나도 한 9시간 10시간 하고 싶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못 나왔죠. 몸이 안 좋아갖고. 네, 그래서 그냥 김프로님이 네. 자, 그러면 그냥 아, 몸이 회복되면 네. 1월에 하자 해서 1월 옮겨놨고요. 다만 네. 이제 준비한 자료가 아까워서 오늘 조금만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맛을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예, 기본적인 앞에 내용만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 중요한 내용들은 네. 예, 나중에 그 구매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 농담이고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 솔직한 얘기로 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일단은 그 2001년도에 미국을 시작해서 네네네. 이 길을 깔았거든요. 이 길을 아, 깔아갖고 예. 지금은 그 깐 길을 우리 후배들은 달리고 있는 것이고 아, 깐 사람 예, 따로 예, 있고 예. 달린 사람 따로 있네요. 그렇죠. 예. 깔았던 사람으로서 약간의 그 좀 기록적인 내용을 아. 좀 남기고 싶어갖고 하는 거니까 아 좋습니다. 예, 정프로님이 좀 듣기 좀 따분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죠. 예. 우리 장본부장님인데 따분할 리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네. 그 오늘로써 네. 글로벌 라이브가 98일째입니다. 98일째. 정확히 세셨네요. 예, 8월 3일부터 시작했고. 아, 저는 예. 알죠. 왜냐면 자료마다 번호가 다 있거든요. 아, 저도 세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98일째여서 네. 사실 100일째 하면 좋았는데 약간 조금 내일 모레 그러니까 두 번 더 하면 100일 되는 건데요.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미 너무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에서 네. 내가 좀 너무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네. 예, 좀 좋게 봐주시고요. 아이고, 1월 달이 되면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네. 흔히 얘기해서 이런 거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네. 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세미나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 예, 그럼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제가 20년 동안 똑같이 매일 받았던 질문.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21년째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늘 그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네. 진짜 많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죠. 120년 역사를 가지고 올라왔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왜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무서워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 이유를 아셔야겠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예, 왜 올라왔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일산 살거든요, 집에. 네? 일산에 가서 집을 막 5억이다. 그러면 강남 가서 30억 하면 똑같은 평수가. 네. 왜 30억이냐 따져봤자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특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왜 강남, 왜 뭔데 30억이야? 예. 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있죠. 길도 밀리고 예. 공해도 심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도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첫 페이지 한번 딱 우리 피디님 한번 띄워주시면 네. 띄우고 제가 내린 다음에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딱 보시는 그림이 S&P 500의 지수하고 EPS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최근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달라 보이나요? 이게? 아니, 궤적이. 비슷한데요? 같죠? 네. 같습니다. 내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게 이제 EPS라고 그러면요. 네. 이렇게 했다가 훅 꺼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EPS가. 그 다음에 지수를 그리게 되면 지수가 역시 이걸 타고 이렇게 움직이죠. 타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똑같이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이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높다고 얘기했던 이 기간 동안에 실적대로 움직인 겁니다. 누가 보래도. 예. 그죠. 실적대로 움직인 거예요. 다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가 얼마냐면 이때가 EPS가 180달러예요. 180달러. 이쪽은 맨 바닥 쳤을 때가 140달러입니다. 네. EPS가. 그리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에 다시 180달러 간다는 180에서 190 간다는 게 월가의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올해는 좀 안 좋았지만 내년도에 다시 EPS가 회복되거나 더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뭐 옆으로 기든지 꾸준히 올라가든지 어쨌거나 그냥 갈 수 있는 게 클까요? 더 가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로더스처럼 뭐 모든 자산이 다 버블이고 버블도 있죠. 이 안에 버블 칠 수도 있죠. 네. 제가 버블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테슬라 다 팔아야 됩니다. PR이 1000배예요, 1000배. 근데 그만한 그 기업이 1000배가 갈 수 있는 만한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라든지 향후에 보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스페이스 X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 점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500원 넣는다고 해서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커피가 두 잔 나올 수도 있고 세 잔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콜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CT하고 뱅크 아메리카 내년에 3,800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4,400을 제일 크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180 EPS가 180달러예요. 그럼 여기다가 때리는 게 뭐냐면 여기다 멀티플을 얼마나 주느냐. CT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1 주자, 21.5나 21 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3.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3.8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JP모건 체이스는 이 180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기다 나는 우리는 더 멀티플을 더 줘야 될 것 같아. 백신이 확 나와갖고 모든 경기가 재개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진다고 얘기해서 네. 저금리에다가 25배 죽는 겁니다. 그러면 4,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80 EPS는 팩트죠, 팩트. 네. 예. 이거는 S&P 500에 있는 평균을 한 거기 때문에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네. 팩트에다가 어떤 분은 21.5배를 주고 어떤 분은 22배를 주고 PER 멀티플을 어떤 분은 25배를 주고 한다고 따라서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폭락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백신이 뭔가 휴유증이 있다. 아니면 백신을 많이 안 맞는다. 백신이 기껏 맞았더니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또 한 번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빠지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대응의 원인입니다. 대응. 우리가 대응하는 거지 내년에 뭐가 생길 것 같아. 혹시 올 초에 말이죠. 올 초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이런 감염증이 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런 병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망가진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망가진다 생각해서 어떻게 뭐 미리 예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제일 늘 얘기하지만 내 돈으로 하는 거죠. 빌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거죠.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애플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애플을 보시게 되면 애플이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죠. 그다음 밑에가 또 이렇게 있고 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된 거 보여주면 아이야 이게 옛날 거 아니냐 하시니까 딱 잘라갖고 2015년부터 볼 거예요. 네. 2015년부터 보게 되면 2015년부터 보게 되면 이때가 주당 순이익이 8달러였죠. 이때가 지금 현재가 13입니다. 13. 네. 이때가 매출이 500억 달러였죠. 그때 이때가 현재 580억 달러입니다. 보시면 500억에서 580억 달러로 매출이 증가하죠. 네. EPS가 증가합니다. 주식이 올라야 됩니까? 안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올라야죠.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를 보는 거죠. 차트는 하나의 발자취잖아요. 차트를 봤더니 야 이거 보니까 뭐 이게 먹을 게 있겠어? 내가 이런 그림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비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네. 실적을 체크하시고 실적에 대한 추세에 간다 그러면 그건 비싼 게 아니고 제값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3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는 아마 네. 그 값이 있을 거예요. 위치가 좋고 교통이 좋고 상가 엄청 그런 편의시설이 많고 그런 값을 받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차트 위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 주식을 조금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 왜 내가 미국 주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그 박스피예요. 박스피. 예, 박스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네. 여러분들 2012년부터 네. 16년, 4년 동안에 코스피가 아주 바닥을 기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박스피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박스피인데 이렇게 쭉 4년을 지나갔더니 0.8%가 올랐어요. 4년 동안 코스피는. 아이고야. S&P 500은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78%가 올랐죠.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올라갈지, 네. S&P 500이 올라갈지 아무도 결과론적인 거니까요. 모르는 네. 거죠.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만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0%는 한국, 30%는 미국, 또 30%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일본, 뭐 중국, 상관없죠. 그래서 지역별 분산하라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 코스피만 하지 않고, 만약에 최소한 30%를 미국에 투자했다고 그러면 계좌가 상당히 좋았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2012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2만 2천원이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그러면 2016년 12월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16년에? 4년이 지난 2만...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뭐 8만 전자 아니에요 네. 거의? 2만 5천원? 2만 2천원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아.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4년을 보유했는데 예. 최고의 기업이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가 똑같은 예 2만 2천 시작해서 4년 뒤에 똑같이 2만 2천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예. 4년 동안에 뭐 한 건가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반대로 애플은 그때 당시 주가 날라갔죠.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좀 섞으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계좌에다가 네. 미국도 담고 뭐 유럽 좋습니다. 중국 좋아요. 담는 거죠.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 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한국은 잘 안 맞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그림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MSCI 코리아에 대한 평균 EPS가 나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그림이 딱 제가 빨간색 칠한 게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네네네. 이때가 바로 박스피라고 했던 그 시기였어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에 네. 이익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네, 이게 그겁니다. 코스피 전체의 평균 EPS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냥. 못 벌었으니까 안 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 이거 왜 안 가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뭐 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움직이는 게 있겠죠. 찾아서 애매하지만, 네.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에서 그냥 옆으로 기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돈 벌 성주는 매우 적다는 거죠. 오히려 아마 우량주 선택하시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 지금 상황 이런 그림이고 똑같아.
한국 똑같고요. 네. 일본 똑같고 중국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그리 한국 볼까요? 한국을? 결국 주식시장은 EPS랑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걸 보고 외국인이 투자하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끝에 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번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2021년 이 정도, 2022년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상치가 붉은색으로. 여러분 안 보실 거지만. 그러니까 역시 내년도를 보고 있고 네. 내 후년을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거고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실제로 2018년, 17년 이때는 또 좋았네요, 그죠? 좋았죠, 그때 좋았죠. EPS도 좋았고. 그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식도 좋았고. 네, 좋았죠, 그때. 예. 그 좋았고, 특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들은 이런 표를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보고서가 있고. 네. 보시면 투자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안 보고 투자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이건 이제 하나하나 보면 또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많이 또 이게 설득이 되다가도 또 단적으로 야, 애플 하나가 대한민국 주식 전체랑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말이 되죠. 오늘 뭐 여기는 없지만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8.5%고요. 네. 그리고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이즈가 몇 배 차이 납니까? 그건 크기의 차이죠. 네. 어떻게 좋다, 비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시장 자체가 크기의 차이죠.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만 상점인지 아니면 하나의 마트인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때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죠.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비싸다고 하는 거는 네. 뭐가 왜 비싸냐. 네. 왜 비싸냐를 얘기해야 돼요. 차트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비싸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이 뭐냐면 영어를 못해서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 야, 외국 영어. 투자, 뭐 미국 네. 시장 투자하려면 영어를 알아야지.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진짜 기사 나온 그림이에요. 이 외국인이 춤추고 있잖아요. 네. 밑에 있는 개미들이 막 부러워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수년 동안 계속 돈을 벌잖아요. 시장이 메이저 아닙니까? 시장이 메이저 맞죠, 정부는? 네, 네, 네. 이 사람들 한국말 합니까, 그럼? 한국말. 이 사람들이 한국말해서 돈을 막 가져가나요? 아, 제가 보기에 거의 개인들이 못 이기거든요, 외국인들은. 네.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뽑아갑니다, 얘네들은. 근데 한국말을 잘하냐고요? 못하는 거죠. 오히려 네. 영어는 좀 더 하실걸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아 영어 안 되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14년에 후광통이 날아갈 때 그때는 중국어를 하셔서 중국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는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 세미나 장마다 몰려갖고 네. 계좌를 만들고 중국 주식 발음도 안 되는 주식 샀습니다 저희가. 예, 사면서도 누구도 아, 난 중국을 못해서 중국 주식 못할 것 같아. 네. 안 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사시면 10배 갑니다 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는. 다만 중국은 한국의 80년대 모습이야. 10배 갈 게 있어. 예전의 모습이니까 한국처럼 네. 갈 게 있단 말이지 하면 사람 대부분 거기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죠. 네.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특히 중국이 전기차라든지 페이문화는 한국보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중국 그렇게 무시 안 됩니다. 샀어요. 왜냐면 10배라는 말에. 그런데 솔직한 얘기해서 진짜 10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물론 중국도 나오지만 네. 미국도 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우리 후배들 영어 못한다면 제가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자랑이냐고? 왜냐면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못 가지만. 네. 제가 거기 다니신 분한테 물어보면 아, 저 영어요? 아, 좀 인사도 하죠. 다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주식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미국 투자해서 돈이 되냐? 야, 애플로 무슨 따운이 나겠어. 아마존 그런 무거운 주식을 어떻게 돈을 벌겠어? 라는 약간 선입견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 앞으로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중국 주식을 2004년에 깔았는데 네. 제가 늘 얘기했어요. 후배들한테. 나도 중국 주식 전부 하고 싶은데 아, 제대로 된 영문 자료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을 거래 정지시키면 그만한 이유를 얘기하고 또 빨리 풀어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갑자기 알리바바에 대해서 예, 규제하겠다, 예, 안트까지 다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약간의 뭘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또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 얼마나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기업은 대부분 다 우리 정프라한테 어쩌봐도 한 30개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이고. 네. 이미 스마트폰도 아이폰이니까.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은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약간 못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런 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네. 환율이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게 움직여갖고, 예,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환율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 그래서 하셔야 돼, 미국을.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 한국 30% 미국 30% 가져간다 치면 네. 여러분들 한국 코스피하고 달러는 반대 움직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세요. 반대잖아요. 이게 코스피하고 달러의 모습인데 달러가 지금 여러분 달러 약하죠? 코스피 강하죠? 네. 반대 움직임이에요. 외국인이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오잖아요. 반대 움직임이라니까요. 달러 강하면 나갑니다. 외국인들. 지금 투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을 해야죠. 아, 제가 또 여쭤봅니다. 네. 또 달러가 올라가면 매일 춤추고 다니실 거예요. 막 춤추고 막 달러 올라서 막 매일 파티하고 이럴 겁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달러 올라가는 거는. 달러 빠지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달러 빠져갖고 뭐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달러는 제가 얘기하지만 원화만 갖고 있는 거에 헤지 수단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만 가져가지 재미가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고. 예. 반대 움직임이라니까요. 네. 반대 움직임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헤지가 되는 거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달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그 환전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원래 제가 처음에 깔았을 때는 환전을 증권에서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바꿔서 넣어야 돼요. 달러를. 저 우리 정프로님 같은 분들은 가시면 막 VIP 아닙니까? 은행 가면. 아,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니고 막 95%의 환율을 대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90도로 인사해 주시죠. 예. 얼마요? 아니, 90도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아, 90%가 아니고 네. 90도 인사.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고 하여간 그러니까 90% 환율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갖고 예. 넣는 거예요, 그걸. 예. 그 다음에 바꾼 돈을 넣은 다음에 거래 끝나면 찾아갑니다, 달러를.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불편해. 아, 환율 환전하기가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통 외화 통장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전해주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들어온 건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냥 그게 환율 환전하는 게 아까우시면 여러분들 은행 가서 바꾸신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달러로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그냥 앱에서 다 기본적으로 다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우대 폭이 작으면 나는 아까 말씀한 나는 은행 가면 거의 기준 환율을 바꿔주는데 아~ 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서 바꾸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시면 돼요. 달러로. 그 다음에 달러 가져가신 다음에 여행 가시는지 쓰시면 되지 네.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네. 알려드립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네. 달러가 예, 떨어지면 UDN ETF가 있고요. UUP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US 달러 up, US 달러 다운 뜻인데요. 아. 그럼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ETF고요. 네.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ETF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차트가. 다음 슬라이드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전 반대잖아요. 위에 있는 게 UUP고 아래가 UDN이에요. 네. 그럼 달러가 떨어지게 전 진짜 나 못 찾겠다. 나는 달러 떨어지는 거 너무 짜증난다 그러시면 UDN에 넣으시면 돼요. 떨어지는 것만 올라가거든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헤지예요. 달러 헤지. 아~ 예. 진짜 난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네. 그럼 이거 사서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 헤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헤지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순수하게 그 움직임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반대니까 한국하고. 똑같이 가면 뭐 그게 여러분들 밸런스 맞추는데 안 맞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도 예,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야 미국 하면 남는 게 없어. 왜요? 아, 왜냐면 수수료. 수수료 겁나게 비싸고 세금. 예, 세금 내야 돼라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비싸죠 수수료. 예. 왜 비싼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여러분 여기 정프로님 계십니다. 정프로님이 여기 있으면 정프로님이 주문을 내죠. 네. 어디에? 국내 증권사에 예. 주문을 내죠. 여기서 주문을 어디로 가냐면 이게 해외 증권사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직접 못 가냐?
우리는 회원사가 안 되니까요. 우리는 회원사가 아니잖아요. 미국 마켓에? 예, 미국 마켓 회원사는 그 나라 증권사만 됩니다. 네네. 이걸 제가 코엔이라고 적어볼게요. 코엔. 코엔이 언제 와 있으니까. 네.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거래된 거를 가지고,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라서 미국의 예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를 넘겨줍니다. 왜냐면 한국, 미국 주식은 한국에서 보관을 못 해요. 미국에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에 보관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예타원을 통보하죠. 한국에 있는 KSD.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 예타원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이렇게 증권사로 보내면 이게 데이터가 딱 오는 겁니다. 아, 내 주식이 체결됐구나. 결제 떨어졌구나. 요 그림 돌아가요. 이렇게. 네, 돌아갑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면 요거, 요거, 요거. 처음에 이거를 사업하려고 그러면 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된다. 네. 첫 번째 법, 두 번째 법. 예타권에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해외주식 경우에는 예타권이 선임한 보관기관에 보관해야 된다. 예전에 뭐 본인도 있었고요. 우리가 뱅크 오브 뉴욕도 한번 거래했었고요. 예전에는. 예, 그다음에 퍼싱도 있었는데 수많은 보관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야 글로벌 시대에 직접 계좌 만들어볼까? 네. 법을 어기게 되죠. 국내 증권사 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은 무조건 여기다 맡겨야 되고요. 얘네가 선임한 보관을 맡기든지. 이 그림을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증권사를 거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십시오. 국내 증권사 들어왔죠? 하나. 해외 증권사 들어왔죠? 둘. 클리어링 하우스 하나 꼈죠? 셋. 예타권 꼈죠? 넷. 얘네들 그냥 노나요? 그럼 뭐 자원봉사 하나요? 비용을 받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애들이라고 네, 그렇게 하시면 생각하면 돼요. 어쨌거나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나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0.1, 0.5 하고 있는데 네. 솔직하게 0.1% 받으면 거의 출혈입니다. 출혈. 네, 그거는 안 남아요. 최소한 0.25 받아야지 남습니다. 근데 비싸죠. 국내에 비하면 비싼데 보시는 것처럼 얘네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껴있잖아요. 많은 입이 있으면 돈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한국에서 미국을 하든 중국을 하든 일본을 하든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묻히든지 이 그림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국내 여기서 미국에서 이 정프로님은 몰라요. 이 국내 증권사 A라고 하면 이 해외 증권사에서는 A라는 고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 정프로님, 뭐 이프로님, 김프로님은 여기서 관리합니다. 엑셀로. 물론 엑셀 정산으로 하죠. 정산으로. 그럼 여기서 애플이 천주다. 네. 천주인 거예요. 얘는 이 천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이쪽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주식을 쪼갠다. 전부 다 각각 쪼개서 넣어줘야 돼요. 아. 이 일처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 결제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프로가 300주 사고, 김프로 200주, 네, 뭐 2프로 100주 샀는데, 네. 합이 600주인데, 네. 네. 저쪽 해외 증권사에서는 정프로가 300주를 샀는지, 2프로가 네. 200주를 샀는지 모르고, 네, 모릅니다. A 증권사에서 네. 그냥 네. 아, 600주 모아서 네. 이것만 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애들이 일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결제부서가 다 있어요. 네, 네.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대표적인 영업부서라고 하면 영업부 3명에 뒤에 백업 하는 친구들이 5명, 6명이 그거 다 합니다. 쪼갭니다. 그럼 이게 단순한 엄청 어려워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주식이 만약에 스플릿 한다, 분할한다 그러면 거래를 중지시켰잖아요. 예전에는요. 중지시켜놓고 쪼개는 거예요. 돌아간 상태 만약에 이게 정프로님 계좌가 네. 해외에 딱 물려 있으면 전자동으로 바뀌죠. 네. 자동적으로. 근데 여기 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엔에서 보기에는 코엔이 보기에는 자기의 고객은 대한민국의 뭐 키움, 뭐 미래에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얘네들.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배당을 준다. 뭐 애플이 배당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딱 주면 끝나요. 그러면 그걸 누가 쪼갭니까? 우리 증권사가. 예,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지급일과 실제 국내 지급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그러면 빼먹기도 하나요? 예. 빼먹지 않죠. 빼먹진 않아요. 예. 그리고 막 전화해서 막 왜 늦게 주냐고 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거 뭐냐면 첫 번째, 네. 수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업무가 약간 지연이 돼도 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세요. 아, 이거 진짜 뭐 애들 뭐 엄청 합니다, 일. 예. 밤새도 일해요. 네. 이거 하느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P 500 종목 포함해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뉴욕 거래소하고 네. 나스닥 거래소 종목이 8천 종목이거든요. 네. 이 8천 종목에서 엄청나게 많은 권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쪼개야 돼요,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빨라져갖고, 전세계 빨라져갖고, 네. 주식은 이제 거래정지 안 시키고 다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 막 1센트까지 계산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명한테 10달러 준다 그러면, 1달러 준다 그러면, 1달러 준다 그러면, 네. 이게 3명 나누기면 3.3이잖아요. 네. 3.3, 3.3, 3.3. 나머지 1은 0.1은 누구가 가져가야 돼, 이거? 증권사? 아니, 이거 줘야 돼요, 고양한테.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저를 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런 수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쪼갤 거예요? 못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갖고 있는 이 밖에서 보기에 네. 그냥 하고 있지만, 안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 포함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심지어 뭐 증권을 사다가 이런 업무가 많아갖고 중간에 포기한 접었어요. 미국 주식 하다가. 아 그래요? 예. 머물러 뛰어들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세금. 세금. 세금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세금을 양도세 안 내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세금 때문에 못 내는 뭐 번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 미국 주식입니다. 세금 뛰잖아요. 뭐 많이 세금, 뛰잖아요. 아니 세금 벌면 내야죠. 전 오히려 거래세가 약간의 좀 비합리적 아닙니까? 거래세? 왜냐하면 잃어도 돈 내야 되잖아요. 아 우리나라식의 네, 거래세. 지금 전 세계 에 거래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 뭐 멕시코 정도 네, 있고요. 거의 없거든요. 아 이익이 나면 이제 거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세금 내고. 그럼 이제 세금을 어떤 분이죠? 야 미국 하지 마. 했더니 야 뭐 수출이 비싸지 세금 내지 남는 게 없어. 왜 없어요? 남는 게 있지. 세금은 22%를 냅니다. 22%를. 예. 좀 센 것 같은데. 내는데 예. 이게 왜 절세 상품이 들어가냐면요. 어떤 세금하고도 엮이지 않아요. 분리가세. 분리가세. 예. 아. 분리가세. 이렇게 정프로님 지금 뭐 세금은 저기 뭐죠? 그 이자도 받고 월세도 받으시고 종합소득, 종합금융소득 이런 거에 걸리잖아요. 예. 예. 뭐 그럼 워낙 세금 많이 저기 뭐죠?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렇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22%만 내면 끝나요. 아, 우리나라 다른 예. 소득과 전혀 연동관이 안 된다는 거죠? 종합과 걸리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내면, 이것만 내면 돼요. 오히려 더 절세 상품이 되는 거죠. 네네. 부자들은. 그런데 네. 이걸 보시게 되면 주의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난,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실현돼야 돼요. 빼기 250만 원 1인당 1년 동안의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하고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22%예요. 250만 원 벌면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안 내죠. 아. 네. 그러니까 증권사를 딱 맡기면 네. 딱 세금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올해 마지막 거래는 며칠일까요? 올해 마지막 거래요? 네. 12월 30일이겠죠. 올해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증권사는 항상 체계 결제일이 있거든요. 결제일 기준입니다. 결제일 기준. 올해가 아~ 30일 있죠. 아, 그럼 30일 있죠? 29일 있죠? 28일 이렇게 있어요. 에. 이게 월화 수 목이죠. 왜냐면 느낌에 제가 보기에 이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1월 1일인데 내일이. 그럼 제가 또 나와서 뭐 하겠죠. 그때는 더 많은 팁을 알려드리겠지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 네. 보시면 T 플러스 3일이에요, 미국은. 에. 그러면 언제냐면 마지막 거래 이날이에요, 이날. 28일. 28일까지 거래를 끝내야지만 이걸 가지고 내년도 세금을 계산해서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네. 네. 예. 그러면 이때 했다. 정포님 말씀 이때 했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 거래예요. 네. 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1억을 벌고 네. 어떤 종목에서 1억을 손해보고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하냐면 한국분들은 이거는 홀로당 팔아요. 1억 번 거를? 네. 팔잖아요. 먹은 거 팔고 안 되는 거 가져가잖아요. 네. 끝까지 결혼하잖아요. 그 주식하고. 이걸 팔면 대략 그냥 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200만 원 세금을 내겠죠. 그죠? 내년 5월에. 그럼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네. 2,200만 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번 거죠. 이제. 그래서 소고기 사 먹고 뭐 사겠죠. 옷도 사고. 그런데 이걸 가져가다가 내년에 도저히 못 버티는 거야. 1억, 2억 되고 팔았어. 그죠? 그러면 완전 최악이죠. 이거
2억 손해가 팔았다고 그러면 작년에 파는 거 1억 하고 다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세금도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이 정도의 어떤 사이즈의 돈이 약간의 내 수익, 전체 수익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샀다 팔아갖고 아예 실현 이익을 내세요. 이것도 팔았다 사고 이것도 팔았다 사고 하면 이게 1억씩이니까 결국 세금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1억인 거를 팔으라고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확정 짓고 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 애플을 100달러에 보였다고 그러면 네. 팔아. 다시 사. 그러면 이제 그게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 세금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장기 보유하면 다음 내년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한번 샀다 팔아야 되는데 그날 언제냐? 28일까지.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29일, 30일, 31일 팔아갖고 다 넘어갔어요. 내년으로. 예. 세금은 소급이 안 돼. 끝나 그냥. 그리고 나중에 세금 많이 냈네. 까먹었네. 보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끝나. 매년으로 끝나버려요. 그 며칠에 팔고 며칠에 사야 되죠? 예? 사는 건 며칠이고 파는 건 며칠이에요? 그해 끝내려고 그러면요? 예.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8일... 12월 28일까지 예, 여기까지가 2020년 거래고요. 예. 2020 거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2021년 거래죠. 그러면 제가 1억 번 거를 팔려고 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억 난 것도 같이 팔아 버리고 그래서 제로로 만들고. 그렇죠.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예. 제로로 만들게 나면 일단은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뭐 알아서 사시면 되죠. 그때부터. 그다음에 다시 예, 이제 예, 뭐 걔를 예, 사든지 예, 뭐 그렇게 판단하면 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괜히 아니 제가 솔직한 말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해본 걸 빨리 판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손해본 걸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게 팁 하나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난 번 게 없으라고 하시는 분 무슨 얘기냐면 네. 세금 신고는 5월에 해요. 종합소득세. 네. 근데 어떤 분도 야 1억 벌었으니까 2천여 원 세금 내야지라고 따로 빼놓은 분은 없어요. 다 써. 다 주고 막 정프로님 막 1억 다 쏘고 막 하고 5월에 딱 나오는 거 2,200만 원이 네. 갑자기 생돈 내는 기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그분 그런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뭐 돈도 남는 것도 없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네. 세금은 넣어놔야 돼요. 네. 법인 운영하신 분들도 막 쓰면 나중에 법인세 막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네. 남겨놓거든요. 하셔야 돼, 이걸요. 그런 분들이 야 미국 하면 돈 버는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절세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돈을 아껴놓게 되면 네. 미국 주식 괜찮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네. 28일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거 그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T 플러스 3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네. 언제 뭐가 돼도 날짜 계산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예. 그다음에 많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정보가 없어. 무슨 정보? 미국 하려고 했더니. 아. 미국 하려고 했더니 뭐 기업에 대한 한글 기업 개요도 없고. 네네. 그 다음에 한글 뉴스도 없고 없죠. 누가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한글 기업 개요를 한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네. 진짜 힘들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도 좋아지셨죠. 지금은. 지금 네이버에 사잖아요. 아 해요? 네 네이버에서 서비스합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얼마나 웃기지 보실래요?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들어온 거나 20년 됐어요. 20년. 네.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들어온 거냐? 이거는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 S&P 500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지수거든요. S&P 500 지수가 들어온 거는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돈을 엄청 많이 냅니다. 네, 보는 사람마다 다 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을 막 밀어붙인 거예요. 기업 개혁도 없고 한글 기업 개혁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 네. 무조건 수수료 이벤트, 뭐 약 그 환전 이벤트만 하고 있지 증권사에 무슨 콘텐츠가 있어요? 한글 기업 개요 다 장착돼 있습니까? 지금은 했겠죠. 왜냐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 네.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정보가 없다는 거는 안타까운 네. 마음이지만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를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3%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들 내용을 이렇게 잘 뭐지 친근하게 얘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국내에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내 증권사의 책임인데 너무 잔치를만 벌였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안타까운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을 앞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이것 때문에 미국 못 하시는데 미국은 수급이 표기 안 되잖아요. 수급이 표기가 네.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표기가 안 됩니다. 심지어 아, 증권회사 물량도 표기가 안 돼요. 없어요. 없고요. 딱 두 가지가 표기하죠. 13F하고 공매도. 네. 13F는 뭐냐면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이 분기마다 보유하는 보유 변동분. 국민연금도 얼마나 보고 바꿨냐 하고 얘기하죠. 네. 그다음 한 가지는 공매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위험한 거니까. 나머지 수급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재미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급 현황이요? 네. 그 누가 이렇게 좀 큰 애들이 많이 사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네. 올해도 아마 12월쯤에 나올 건데 연말 가면 나올 텐데 매번 기관이 거래한 종목, 외국인이 거래한 종목, 개인이 거래한 종목 나올 때 다 네.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매번 틀렸거든요. 아 틀리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아요. 아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 따라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보냐? 네, 뭐하러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네. 늘 지거든요 개인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늘 졌잖아요 개인한 저 외국인한테. 네. 그러면 차라리 미국처럼 아 외국인이 하는 걸 따라한다 그러면 필요하겠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면 삼성전자 따라 사고 현대차 사면 따라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엔 언제 쓰이냐면 이거 A라는 종목이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 네. 좋아 보이는데. 차트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세상에 기관이 사고 있네요 라고 얘기할 때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힘을 얻을 때 그때 말고는 제가 보기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안 따라할 건데 어차피 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급은 제가 보기에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수급이 필요 없는 거는 진작에 없어졌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이 가야 될 길은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각자 길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비드고요. 이게 예스크. 네. 이게 매수 매도예요. 네. 네. 매수 매도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꽃가창에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여기가 매도가 뭐 10달러, 매수가 9달러 이렇게 있다 쳐봐요. 이게 다예요.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호가는 이게 답니다. 1호가. 근데 여기 보면, 본부장님 무슨 소리예요? 위에 11도 있고, 12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8도 있고 있는데, 이건 다 무늬만 넣는 거예요. 무늬만. 예, 무늬만. 그냥 모양을 넣는 겁니다. 모양을. 여러분들 10달러 내잖아요. 보통 10달러 내거나 아니면 이벤트로 그냥 무료 쓰시는데, 미국은 다 돈 내요. 시세를 보시는 자체를. 말하면 여러분들, 아, 그럼 본부장님, 이거 한 5호가, 10호가 보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250달러예요. 이게 레벨 2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레벨 1이고, 이건 레벨 2. 이거는 프로페셔널만 보는 겁니다. 네. 비싸요. 예.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 설명하냐면 어차피 단타는 못 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1억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에 특화된 거예요. 또 밤에 매매하죠. 뭐 자야 되니까 매매 많이 못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특화된 게 미국 주식입니다. 근데 네. 그게 독이냐? 약이 되는 거죠. 약이. 이거 뭐 보시면서 하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돈도 내잖아요. 또. 10달러, 5달러 내거든요. 예. 네, 근데 싼 겁니다. 그것도. 싼 거예요. 나머지 더 붙이면 돈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권사가 물어가면서 이벤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한국에 있는 그 HTS는 공짜일까요? 우리 공짜잖아요. 돈을 다 내죠. 증권사가. 아, 증권사가 네, 증권사가 돈을 다 냅니다. 아. 코스콤에. 그럼 여러분들 그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네, 그죠? 여러분도 엄청나게 여러분 돌리게 해야겠죠. 그렇게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아,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쭉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는 계속 매매를 더 이른바 부추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수수료 결국 그렇죠. 증권사가 그리고 가지가... 또 미국은 대부분 다 건당 비용을 받거든요. 건당 네. 한 건당 네. 뭐 한 건당 하면 얼마 비용을 차지하는데 한국은 여러분들 100억을 주문된 사람하고 100만 원을 주문된 사람하고 다 다르죠 수수료가.
뭐가 달라요? 비싸야 돼요? 100억 아니 많이 하면 비싸겠죠. 100억을 주문 내는데 네. 전산이잖아요. 네. 100억짜리 주문하고 만 원짜리 주문은 뭐 다른가요? 100억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막 전력이 엄청나게 잡아먹고 아. 엄청나게 서버를 잡아먹나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왜 차이 나죠 이게? 차이 날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은 다 건당 받아요. 보통. 아, 만 원을 거래하든 100억을 거래하든? 네, 여러분들 택시 타면 네. 제가 탄다고 두 배 내지 않잖아요. 아니 정프로님 저하고 여기 피디님 다 탄다고 해서 더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 왜 내 더 내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00억짜리 주문은 뭐가 다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산을 엄청 잡아먹는다든지 네. 서버를 엄청 잡아먹어 100억억치 잡아먹는 거죠. 아니면 이 주문은 뭐 오래 걸린다든지 직원들이 엄청나게 무슨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이거는 뭐 혹시 지금부터 직원들이 들으면 싫어할 얘기니까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불합리. 그리고 또 예. 지금 여러분들 동시효과 있잖아요. 동시효과. 예. 미국은 그게 없거든요. 예. 동시효과는 제가 보기에 빨리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동시효과가 보통 장난 많이 치죠. 막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예. 제가 보기에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머징 마켓에 탈피해서 좀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빼야 돼요. 그거는, 아, 동시효과를. 예. 동시효과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그게 보통 약간 뭔가 장난치는 거를 많이 쓰이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미국에는 없어요? 네, 미국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아. 네, 바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그림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네. 딱 서버가 막혀 있어서 우리는 공매도 못 칩니다. 그게 한쪽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여러분들이 공매도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어차피 못 치시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것들이 공매도가 많이 쌓이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유한 종목에 공매도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시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미국은 공매도에 대해서 자유롭게 치고 칠 수 있고 우리는 못 하는 겁니다. 우리만 개인들도 우리만. 예 우리만 예 개인들도 예, 개인도 그냥 자유롭게 쳐요. 심지어 이렇게 HTS 안에 들어가면 네. 만약에 A라는 종목에 딱 들어가게 되면 A라는 종목의 공매도 수량이 딱 보여요. 남아있는 수량이. 실제 빌리는 거거든요. 이게 증권사에서. 이 증권사가 보유한 네. 주식이 보여요. 아, 그럼 빌릴 수 있는 예. 게 얼마나 있는지가. 예, 다 보여요. 아. 그래서 여기가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비싼 주식이 있죠. 이 빌리는데. 네? 테슬라 같은 비용 엄청 비쌉니다. 테슬라는 이제 구하기 쉽지 않죠. 네. 워낙 다 지금 폭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건 구하기 힘들거든요. 네. 다 나와주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못 치지만 항상 수량을 체크해야 된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공매도 꼭 수량 체크해라. 예, 맞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강의 좀 이제 거의 다 되셨을까요? 지금 몇 시입니까? 죄송한데 지금요? 예. 11시 20분 넘었습니다. 22분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저기 저거 저거 할게요. 저 시청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31일쯤에 네. 30일이나 네. 제가 또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장도장님의 특강 우리 장 교수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시황을 또 봐야 되니까 잠시 우리 장 본부장님 물 한 잔 드실 시간 드리고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아유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또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사실 오늘 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한 13,000분 정도가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까? 진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3부까지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이어서 이제 시황 또 전해주셔야죠. 네. 시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제도 쭉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시장이 크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 사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고 시장 참여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은 오늘 맵을 보여드릴 건데 딱 보시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맵을 딱 보시면 네. 뭔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아마. 만약에 달라진 걸 안다 그러면 네. 우리 정프로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면 좋은데 네. 모르실 것 같아서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S&P 500에 드디어 테슬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쪽에. 아 오른쪽 위에. 여기 이쪽에. 예. 네. 이게 바로 오늘부터 들어온 겁니다. 아 네. 그전에 없었군요. 네, 없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 당당하게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법 큰 사이즈로 해서 그렇네요. 예,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단히 예, 영광스러운 모습이고요. 이제 앞으로 맵에서 테슬라의 주가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IT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네. IT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부동산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제까지는 이제 어제 왜 그러냐면 어제는 그 화이자의 백신 1억 개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주인 IT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네. 니콜라 말씀을 드릴 건데 니콜라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보이는 그림처럼 8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10% 하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회사인 리퍼블릭 서비스와의 쓰레기차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는 예,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2,500대에서 5,000대까지 하는 큰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폐기물 트럭을 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 또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없애버렸어요. 니콜라 측에서? 아니죠. 리퍼블릭 쪽에서.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런 거죠. 쓰레기 폐기물을 하는 차인데, 네. 최소한 그 친환경 차에 되지 않겠냐. 뭐. 매연을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네네. 이 차를 계약했는데, 네.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근데 네. 유명한 분인데, 이건 정말 큰 타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15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고 있고요. 네. 아, 제가 보기에 니콜라의 이런 악재가 언제까지 나올지 좀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아, 오늘은 좀 반등하기를 기다리면서 한번 좀 네.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또 알려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리바바 소식 아까 들으셨죠? 알리바바에 대해서 지금 반독점법 위반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엔트까지 지금 소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텐센트까지도 규제 대상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테크 주식이 좀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 없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네. 이 알리바바가 EM 우리가 알고 있는 이머징 마켓 ETF에 무려 6.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EM ETF도 약간 하락을 좀 부추길 수 있을 것 같다. 아, 네. ETF 이거의 6.33%가 예. 알리바바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 그 달러가 약세가 되면 EM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되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EM의 매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조금 뭐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내에서 예, 7%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아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네.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이 떨고 있어요. 아, 반독점법에 또 어떻게 규제가 알리바바처럼 예, 될까 봐 예, 이게 실제 11월에 발표된 반독점법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알리바바를 잡기 위해서 법을 맞는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좀 절묘하게 거친 게 아닌가 싶어서 네네. 약간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갑자기 넘어갔고요.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니콜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순매수의 규모인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테슬라가 6천억을 더 추가 매수했고요. 이거 우리나라 최근, 사람들?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의 어떤 뭐 종목을 매수했던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네. ETF 빼고 개별 종목만 가져온 겁니다. 팰런티어 1000억. 네. 그다음에 샤오펑이 800억. 네. 퀄컴 750억 괜찮습니다. 보잉도 620억 괜찮은데요. 니콜라 600억. 니오 580억.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뭔가 조금 종목들을 이렇게 좀 상황을 보시면서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 뭐랄까요. 약간 물타기의 어떤 양상이 좀 보여주고 있어 갖고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산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 예,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지니까 아니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렇게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악재가 겹치는 기업들은 조금씩 네. 멀리 보시고 하시라고 조언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모더나까지 크게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모더나는 사실 늘 얘기하지만 이 계약 자체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 하나의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현재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옥석을 가르셔갖고 네.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배포는 현재 940만 건 됐는데 접종이 100만 건밖에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원래 200만 건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네. 왜냐면 지금 서베이 결과 10명 중 4명은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막 좀 예, 부작용 예.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예, 너무 위험하다, 무섭다 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은 열심히 백신을 모으고 있는데요. 무려 10억 개를 모았는데 미국이 모더나 2억 개, 화이자 2억 개, 존슨앤존슨 1억 개, 아스트라제네카 3억 개, 노바박스가 1억 개, 산업회가 1억 개 주문해갖고 현재는 10억 개의 백신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아, 인구의 3배를 준비를 했어요? 네, 3배를. 근데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예. 준비하면 뭐합니까? 안 맞으니까 지금 미국 정부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뭐 맞으면 돈을 주겠다는 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안 맞고 있다는 게 현재 팩트니까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아까 얘기했던 이건데요. 골드만삭스가 애플 전기차에 대해서 수익이 낮으니까 수익 상상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 네. 아이카 만들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이미 골드만삭스는 애플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에빗 마진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하고 택스 빼기 전에 이익, 네, 이익률을 네, 네. 보여주는 건데요. 약간 영업이익과 다른 거죠. 근데 요 이익률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 평균이 2.8%입니다. 아. 예. 근데 여기다가 애플에다가는 5% 혹은 7%, 10%를 많이 줬어요. 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점유율이 3%일 때와 5%일 때와 7%일 때 같이 비교했는데 가장 높은 거, 이 에비타 마진이 10%이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아주 좋은 거, 7%를 하면 그나마 EPS가 그렇게 최상일 때 EPS가 7% 올라가요. 네. 요 7% 숫자는 솔직히 비용만 좀 줄이면 나올 수 있는 숫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네. 차를 만드는 거는 애플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 예,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3%고 에비타 마진이 5%면 네. 고작 1%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려고 하고 있냐, 이걸.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하러 하냐. 예, 뭐 하러 하냐. 왜냐면 이게 어쨌거나 차를 만드는 외주 업체를 골라야 되고 네. 인력도 뽑아야 되고 어쨌거나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늘 얘기했지만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최소 10만 대를 팔아야지만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1% 고작 받으려고 혹은 맥스 7% 벌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의미 없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 빨리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상황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장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일단 보세요. 네, 봐야죠. 봐야죠. 역시 네. 모르잖아요. 네, 네. 제가 지금 바로 키겠습니다. 네. 네, 아마 강보합 정도 나오지 싶은데요. 예, 네, 지금 강보합 출발했네요. S&P 500이 0.21%, 다우가 0.20%, 나스닥이 0.21%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강보합 정도로 가고 있고요. 특별한 뭐 테슬라가 약간 약세고요. 네. 나머지 빅파이브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의미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끝납니다. 반장입니다. 반장. 예, 반장이고 또 네. 이미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네. 거래가 아주 적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네. 오늘은 좀 쉬시고 쉴까요? 예, 좀 쉬시고 네. 오늘은 가족과 함께 건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막 매수 매도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예, 좀 쉬시고 예. 다만 알리바바만 보여드릴 건데요. 알리바바 보시게 되면 현재 225달러에 네. 1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 더 빠지냐면 알리바바가 그 공매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매도의 공격이 네.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이 정도로 짧게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냥 쉬시는 게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신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강의가 또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 느낌에 명절 앞둔 날에 제가 또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네. 오늘부터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팁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죠.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아, 개념 정도. 네, 그렇죠. 말씀드렸죠.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아, 그럼 다음 강의 때, 여러분 꼭 오실, 아마 다음 강의 때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여튼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
채팅으로라도 박수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크리스마스 24일도 25분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가면요 12시가 되겠군요. 산타가 돼서 잔뜩 선물 한번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혹시 뭐 만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라도 한번 꼭 하시면서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뵈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잠깐 요양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콘텐츠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들 또 저희 좋은 콘텐츠들 함께 즐겨주시고요. 저는 조금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